제가 답답한 건 그겁니다.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했을 때 도와줄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.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응급입원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보고 만나고 주기적으로 사례 관리하고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응급입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게 저는 참 어이가 없어요.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했을 때 도와줄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.